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오 여기 딱서 있으면 그리스 진짜 이현웅님을 만 공동 텃밭 만드는 게 그래서 저희가 좀 일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저는 이때 스웨덴 갑니다. 스웨덴 오 아유 그리스에 있는 신전 아닙니까? 신전 건축물.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신전 같은 집을 지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로 외벽을 만들 수 있죠? 이런 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줄을 넣을 수 있죠? 줄을 수 있는 그런 신전. 오, 괜찮은데? 신전? 아니, 그러니까 좀 다양한 건축물을 소개할게요. 은퇴 후 작업은 전원주택, 집은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벽 두께, 콘크리트 두께를 다르게 할 수 있죠. 이렇게.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만들기 나름이죠. 근데 여기는 짠 거죠. 이렇게 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짜가지고 그래서 짜고 이것도 짜고요. 면을 따는 거죠. 이렇게 쫀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튀어나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음향을 두껍게 얇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면을 이제 그렇게 합니다. 사면을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신전 주택이니까 아무래도 옛날에 이제 신전이라는 게 다 수직이죠. 수직 창이 다 옛날 건축물은 수평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구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근데 현대 건축은 그게 아니지만 이제 이거는 그렇게 신전 건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물받이 바깥으로 흘러내리게 한 거죠. 그 뭐 이렇게 해서 뭐 바를 수도 있고 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부 평면을 보면 평면도는 괜찮아요. 외장재는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콘크리트 건축물에 이 부분은 이제 회랑처럼 만든 거죠. 회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전의 느낌이 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우 막 웅장한. 모르겠어요. 펜션 뭐 놀러 와서 뭐 하룻밤 자는 집은 이런 거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그런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데 개인적으로 뭐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되게 훌륭합니다. 평면도 훌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8.1인데 요 가운데를 나눕니다. 나눠서 여기에 이제 기능들이 있고 여기는 LDK가 간 거죠. 그냥 리빙 그다음 LDK 그러니까 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방이 크죠. 여기 요 벽난로죠. 벽난로가 있고 여기가 4.4의 요부 공간이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으로 있고 기본적인 창 배열은 신전 느낌이 나야 되니까 그런 계열을 한 거고 요게 현관입니다. 여기 현관인 거죠. 여기로 들어오면 방. 여기로 들어오면 방. 그래서 요게 이제 화장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실 하나에 방 두 개, 그 다음에 거실 주방. 어떻게 보면 30평. 그냥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평면도는 쓸만해요. 평면도 쓸만합니다. 외장재는 뭐 호불호가 갈리니까 제 취향은 아니지만 뭐 신전 같은 집을 멋있는데? 멋있긴 합니다. 신전 앞에 어디 갔죠? 이렇게 이런 공간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오 여기 딱 서 있으면 그리스 진짜 느낌이 안 나나요? 나만 그런가? 그래서 뭐 내부 사진을 보시면 내부도 이제 이런 벽화 벽 이제 이런 거를 이제 회벽 같이 막 이렇게 한 거죠. 벽난로 해가지고 딱 해서 여기로 들어와. 여기 현관이죠. 현관문 열면 바위가 보이네. 여기 온통 바위인가 봐요. 경사면에 여기 현관이죠. 여기로 들어온 방. 여기로 들어가면 화장실,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안방인 거죠. 그래서 모서리에 이런 회랑이 보이는 부분, 이런 이제 창이 있는 겁니다. 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 프레임에 회색 벽, 그래서 온통 그 왜 신전이잖아, 신전 이런 마감을 이제 한 거죠. 냉장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주방 있고 바닥도 그렇고 신전 같은 여기 회랑 느낌 나게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모던하게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는 훌륭해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가운데로 들어온다. 가운데로 와서 방 배열을 하고 방 계열을 하고 여기도 방 계열하고 3.1에 3.7m면 꽤 큰 방이죠. 4m에 3.7m 큰 방이고 일로 들어오면서 여기가 이제 붙박이장 드레스룸 같은 옷장을 놓고 여기는 양옆에 여기에 방문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양옆에 여기다가 옷 현관에 이제 외투거리를 많이 하잖아요. 외투거리 그 공간 이제 신발장도 있지만 외투거리가 있는 외국은 외투거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배열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요런 현관의 배열 배치 배열 이런 것들은 되게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한 시각적으로 넓게 보려는 그 4.4m에 12.4m를 통으로 그래서 거실과 식탁을 넣고 여기다가 아일랜드 식탁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웅장한 이제 뭐 8인용 식탁을 넣을 수도 있고 훌륭합니다. 공간은 뭐 엄청나죠. 이런 30평 레이아웃은 훌륭했어요. 그래서 스웨덴 신전집이었어요. 신전집인데 디자인은 1.5 모던 심플 오우 훌륭합니다. 훌륭해서 이렇게 해서 벽두께를 달리해서 음영을 주고 이런 거 디자인이 좋아요. 편리성 1.4 가성비는 1.4였어요. 에너지 효율은 1.3 아이디어는 1.3이었어요. 단열은 어떻게 하나요? 단열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콘크리트를 칠 때 안에다 넣는 방식이 있습니다. 안에다가 양쪽에 콘크리트를 거푸집을 할 때 미리 안에다 단열재를 넣어요. 단열재를 넣고 안도 다다옥 건축가가 많이 합니다. 양면을 다 콘크리트 벽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열재 넣고 거푸집을 바깥에 대서 철근을 이렇게 엮어 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단열재 사이로 구멍에 철근이 이제 다녀서 여기다가 확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딱 되면 양쪽이 콘크리트 면입니다. 콘크리트 면에 회벽치를 한 거죠. 그래서 오늘의 그 스웨덴 신전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